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생명과학의 박선호입니다. 인생은 시간관리, 돈관리, 자기관리 등 끊임없는 관리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1년, 10년 단위로 본다면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관리 부족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대반전이 있는 영화인 식스센스, 그 영화의 아역배우였던 할리 조엘 오스먼트의 최근 모습이 한때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커봐야 안다고 했나요? 영화 식스센스의 대반전과 맞먹을 정도로 반전인데요. 어떤가요?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보기 좋던가요? 아닐 겁니다. 제대로 된 관리라는 것이 뭐냐? 하루만의 관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된 관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봤나요? 공부를 위한 시간 관리도 해왔을 것이고 온갖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컨트롤 해왔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관리하는 것이 분명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을 잘 거쳐왔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사실 인생 전체에서 보면 수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하거나 가벼이 수능을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관리 포인트 하나가 어긋나면 다른 관리 포인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을 때 밑에 있는 벽돌이 어긋나면 위에 쌓는 벽돌까지 어긋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를 탄탄하게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끝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벽돌 하나를 위해 지금까지 잘 관리해왔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잘 관리해서 모두 수능이라는 과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선호였습니다.